뭐 저는 이상적인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상적 직업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화이팅! 다 뻥이에요. 헛소리예요.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답이 없는 것에 익숙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될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이약 물고 적응해야 돼요. 기회가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존버. 존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쇼미더머니를 찍기 시작을 해요. 막 욕을 하면서 하니까 그 카타르시스가 절정에 올랐어. 막 이번에도 내가 아마 1등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 있는지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없다면 나는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세상에 없는 유일한 직업 또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분야에 뛰어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신 박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면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창업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읽은 거 말고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기업 강연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뭐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도 똑같아요. 기업 문화가 너무 거지 같아요, 진짜.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기업 문화 보면은요. 예? 왜냐면 제가 뭐 우리나라 5대 대기업에 강연을 갔어요. 5개 중에 하나예요. 좀 좁혀서 3대라고 합시다. 3대 대기업에 제가 강연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대기업 하면 그 3대 대기업 계열사가 너무 많아서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기 거의 제가 뭐 강연료도 드립다 많이 받고 갔는데 강연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팟캐스트로 송출이 되니까 제가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은 이제 쇼미더머니를 찍기 시작을 해요. 라임에 맞춰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는 강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돈을 많이 줘도 제가 가서 의미가 없는 곳에는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대리들, 이제 사원들, 이제 맥스 과장까지 있는 강연, 이게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좀 있는 곳 강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한 기업의 강연에 가갖고 막 욕을 하면서 하니까 막 그 친구들이 막 너무 신났어. 자기네 회사를 욕해주니까 막 그 카타르시스가 절정에 올랐어.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막 웃다가.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강연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강연을 하도 많이 해서 저는 강연에서 당황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강연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강연해 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스마트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와서 무슨 스마트폰을 왜 봐요. 여기까지 와갖고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정도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5대1로 뚫어서 여기 귀중한 시간을 왔는데 강연에 집중하고 책 읽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할 거면은요. 집에서 하세요 그냥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게 다 보여요. 저는 그래서 딱 그래요. 제가 그 강연에 가서 저는 항상 강연 가서 좀 자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제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강연 가서 그래요. 여러분 좀 강연 평가하면 항상 1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감안해도 1등입니다. 내가 그래요. 이번에도 내가 아마 1등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재수없게 얘기해도 진짜 다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기업 문화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막 얘기를 해줘요.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토론의 장을 옮기게 됐어요. 토론 세션 장을 옮기게 됐어요. 이제 다른 데도 강연이 두 군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다 모여서 다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 간에 그 이제 주최 에이전시도 되게 유명한 데인데 거기 저한테 이제 와서 귓속말로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귓속말로. 그 회사 욕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근데 딱 그래요. 내가 강연장에서 중간에 누가 딱 나이 많으신 분이 들어오는 거 봤거든요. 100% 그런 사람이 인사부장이에요. 예? 그럼 내가 딱 그래요. 그 인사부장이 와서 아까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거지 같은 거냐면은 제가 일반 그냥 기업에 간 게 아니라 저는 교육원에 갔어요. 그 여러분 모든 대기업은 뭐 이렇게 인재 개발원 무슨 인재 교육원 그런 교육원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특별하게 그냥 일반 이렇게 파트에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으려고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뽑힌 사람들 강연에 간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뭐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똑같으려면 교육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엄청 유명한 대기업에 거기 교육
강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뀌어서 야심차게 우리가 바뀌어보자고 한 강의에서 저를 부른 건데 제가 바뀌자는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바뀌려면 자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때요? 안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난 그래서 그 20대, 30대 보면 가여울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근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 가보거든요.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다 그래요. 되게 그게 심각해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취업을 해도 거의 다 그 요즘에 대기업 취사하면 뭐 몇십, 뭐 30~40%인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까먹었는데 대기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입사해서 다 퇴사를 해요. 바로.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 해갖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세대, 아까 우리가 먼저 짧은 에피소드 그 가족 소통할 때 우리가 세대 간에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적응을 한다는 거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될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이약 물고 적응해야 돼요. 근데 또 막상 하면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 우리가 역량 중에는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드 스킬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시험 잘 보는 거. 근데 하드 스킬이랑 동등하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그건 뭐다? 빠골랐을 때 참는 법. 이런 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다 하드 스킬만 배웠어요. 다. 소프트 스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 말할 때 참고 듣는 거. 이런 게 다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인생에서 열심히 산 것 같아. 24년 동안 남자친구도 군대 갔다 오면 26년 동안 뭔가 막 배운 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걸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취업할 건데요? 취업할 데가 사실 없어요. 스타트업 되게 없어요, 몇 개요. 난 안타깝지만 여러분 스타트업은 뭐 10년으로 보면 90%가 망합니다. 90%가. 뭐 되게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거의 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현실이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삼성, 현대, 뭐 SK 다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조직 문화가 거지 같으면 그 똑똑한 20대, 30대가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군 조직 문화가 되게 심한 그런 되게 강압적 조직 문화가 남은 대기업은 더 이상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되게 심각한 이슈여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여러분 삼성은 이미 뭐 이게 그 라인 생산 라인은 조금 힘들지만 24시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자율 출근제 여러분이 이제 출근 시간 좀 결정할 수 있는 거랑 탄력금은 이제 야근하면은 다음 그 주 40시간 맞춰서 야근한 만큼 평일 날 일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거의 다 확산되고 다른 기업도 다 자율 출근제랑 탄력금은 이제 다 도입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 이 부장 차장 세대 때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도입되고 있다니까요. 저 삼성 있을 때만 그거 많이 적용했어요, 사실요.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제 바꿀 차례가 온 거예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엔 도태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정치질을 해서 그 다음에 뭐 같이 소맥을 들이다 부어 마셔서 살아남을 확률이 이제 거의 없어요. 무조건 도태됩니다. 그럼 거기서 여기서 이런 거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기회가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소프트 스킬이 없다니까요. 리더십의 리을도 없어요. 제가 뭐 너무 잘 알죠. 뭐 너무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다 그 여러분이 맞는 이상적인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래요. 뭐 어디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좋은 기업도 가봤어요. 작은 기업도 가보고 대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인데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 있죠. 거의 중견기업급 된 스타트업은 이제 조직 문화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는 어때요? 여러분이 못 들어갑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런데는 일단은 다 경력직만 뽑습니다. 왜? 경력직만 뽑아도 충분히 후보군이 차고 넘치거든요. 여러분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낮은 학습 능력과 나이브한 태도로는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경쟁, 합리적 의사결정권의 마지막 뭐죠, 부 작가님?
합리적 우리 완료철장에 쓴 거지 마지막 합리적 의사결정 다섯 단계에서 마지막 경쟁자는 생각했는가? 경쟁자는 생각했는 거잖아요. 아 지금 약간, 예? 아 고마워. 강연 듣느라고 그 듣느라고 심취하셔갖고 여러분 그게 합리적 경쟁이 그게 뭐 경쟁자라는 게 여러분 뭐 옆집 치킨집만 생각하고 뭐 상대 대기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 고 작가님이랑 저랑 제일 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취업 자리가 하나였어요. 그럼 잠재적 경쟁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저는 이상적인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저도 대답해드리고 싶죠.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상적 직업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 뻥이에요. 그런 거 다 헛소리예요. 저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달콤한 소리만 해주고 싶어요. 막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파이팅! 막 그러고 어?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믿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왜냐면 통계로 얼마나 노쇼를 많이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거가 우리가 지금 자료가 점점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거 오면 여러분 밥 두 끼 주죠. 뭐 선물 나눠주죠. 뭐 우리 에어컨 전기세 우리 거 다 써가면서 여러분 해주잖아요. 근데도 안 온다니까요. 신청해놓고. 오늘도 여러분 100% 올 것 같지 않아? 안 온다니까 한 20%는 안 와요. 되게 심각한 거.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하도 이거를 교육을 많이 해갖고 노쇼율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보다 압도적으로 낮아요. 여러분 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 이 친구 질문이 막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창업 얘기보다도 저는 더 본질적으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맛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학습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릿. 한국말로 뭐예요? 존버. 존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제가 그거 풀로는 못 풀어 말하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예? 그쵸? 못 말하잖아요. 그쵸?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 방송만 한다 치지만 그런 걸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너무 싸 보이잖아요. 그쵸? 그냥 존버예요. 존버. 고유명사예요. 예? 그릿.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모르는 사람 존버가 뭐야? 막 물어보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즘 새 시대의 말 이래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막 어린 친구들도 많고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건 없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창업을 해야 된다. 이제 창업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폐업률이 뭐 95% 뭐 90% 이래 1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죠. 그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다면.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 맥락이 다르고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떠한 이렇게 살면 뭐 잘 사는 거니 하고 어떤 전형 어떤 모형 어떤 그 워너비가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실제로 개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최상은 어느 누구도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고 주변에 책도 있지만 결국 그거는 우리가 참고 상황인 거고 결국 본인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은 정답을 찾으려면 우리 이제 일출장 보면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가 있는데요. 지식의 탐색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의 심화를 해야지. 그 말은 생각은 고민은 이제 고만하고 이제 부딪혀봐야 이제는 알 수 있는 거는 대신 부딪혀 보기 전에 이렇게 질문 좋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답이 없는 것에 익숙해질 줄 알아야 돼.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일철장에 또 일장에 뭐라 나왔죠? 불확실성의 수용성. 정답이 없고 정해진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불안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본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만의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또 직업을 찾아가 나갈 수가 있죠.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거를 정답 없는 걸 부딪히지 않고 찾지 않다면 결국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좀 부딪혀 봐라 하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